밑에 있는 예제 요거는 서로 체인된 거예요. 메서드 콜을 체인시켜 놓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자, 요런 식으로는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ISRT2 데이터 타입 이렇게 주고, 그리고 위드 커패시티 1000 뭐 요렇게, 그리고 위드 커패시티라고 하는 벡터 스트럭트에 증이되어 있는 뭔가를 associated function 혹은 stating method를 불러올 수는 있는데, 요렇게는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Something about chained comparison에서 밑에 요렇게 좀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지금 이 벡터하고 여기에 less than 혹은 greater than 그런 표시랑 서로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딱히 자주 쓸 일은 없습니다만, 굳이 쓴다 그러면 벡터 ISRT2의 어떤 스테이팅 메소드를 불러와서 쓰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collect 마찬가지 이런 방식도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그죠? 요 사이 두 개 같은 콜론이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들어왔던 요 부분도 있잖아요. 요런 것들도 사실상 요것도 동작을 좀 시키게 되면은 요렇게 L가 떠요. 그래 방금 봤던 건 내용입니다. mute number 등등이 되는데 요것도 좀 고쳐줘야 됩니다. 어떻게 고쳐줘야 하느냐니까, 벡터 예제를 보시면은 let mutable vector equal vector new 해서 vector push 1 push 2 요렇게 넣어줄 수도 있어요. 요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러스트 컴파일러가 이 벡터의 데이터 타입을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경우에 그랬는데, 그렇게 짐작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벡터 드라우스 보시면은 new도 보시면 이런 경우, 지금 이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차이점을 보시면 여기에 들어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죠. 그죠? 그래서 러스트 컴파일러가 데이터 타입을 스스로 파악을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벡터 ISRT2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벡터 ISRT2 스트럭트에 증이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 들어가서 보시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드와 엘리먼트, 필드 엘리먼트, 스트럭트 필드. 스트럭트 필드는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고, 그다음에 투플의 투플은 엘리먼트라고 표현하죠. 투플 엘리먼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어를 잘 지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스트럭트는 필드라 그러고, 투플은 엘리먼트라 그러고, 그리고 어레이도 있죠. 어레이도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슬라이스나 벡터도 다 엘리먼트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리고 매치 같은 경우, 우리 이전에 봤던 매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나요? 매치 어디 갔나? 한참이 올라왔구나. 쭉 올라와서 또 올라올까요? 여기 있네. 매치의 경우는 이거 하나하나를 암이라고 그래요. 암. 8. 암. 혹은 베리언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옵션에서 주로 베리언트라고 표현을 해요. 이남이죠. 옵션이라기보다는 이남은 이남에 각각에 있는 각각의 그 줄기를 밸리언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도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스트럭트는 필드, 투플은 엘리먼트. 그래서 이렇게 된 여기 L 밸류. 그래 이퀄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것을 L 밸류, 오른쪽에 있는 것은 R 밸류라고 합니다. 그죠? L 밸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거 레퍼런스를 담고 있는 게 슬라이스입니다. 슬라이스 벡터. 요건 우리가 이전에 다 봤었죠. 그죠? 점 두 개 있으면 전부 다 이거. A 점 두 개, 점 두 개, B, A 점 두 개, B. 각각의 네 가지 경우가 다 달라요. 그죠? 그것은 이렇게 range prime, range to, range, range pull, range pull하고 range prime 이것도 다 있는 거예요. 이 내용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러스트 레퍼런스에서.
그리고 요것은 뭐 딱히 내용 자체가 퀵솔트에서 퀵솔트의 그렇죠. 퀵솔트 알고리즘이 다 들어가 있네요. 이게 퀵솔트 알고리즘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전에 자바스크립트에서 봤던 그 내용과 같은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레퍼런스 오퍼레이터는 우리 이전에 봤었죠. 요게 레퍼런스 오퍼레이터이고 그리고 별표 있는 것은 값을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닷 오퍼레이터는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디레퍼런스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전에 에피소드에 설명을 들었었죠. 그리고 나머지들 연산자, 어리스메틱, 비트와이즈, 컴패리즌, 로직 오퍼레이터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자바스크립트나 이전 과정 강의에서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 클로즈는 우리가 별도로 또 시간을 내서 클로즈만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할 겁니다. 요거는 중급 3년차에서 에피소드가 615번부터 620번 정도 사이 그 정도에서 클로즈를 자세히 다룹니다. 자, 요 익스프레션 타입에서 익스프레션들의 전부 다 어레이 리트럴 그리고 리피티드 어레이 리트럴 이런 형식이고 투펄 그룹핑 블럭이고 컨트롤 플로우 익스프레션 컨트롤 플로우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 다 보면 어떤 것인지 아실만 하죠. 그리고 매크로 인보케이션 있는데 매크로는 우리 아직 공부를 안 했죠. 매크로는 중급 3년차 620번 정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620번 전후에 매크로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스트럭트 있고 투펠 그리고 펑셔널 펑션 있고 그다음에 요것들 로지컬 비트와이즈 니게이션 등등 요런 것들은 뭐 지금은 딱히 다루진 않습니다만 나중에 우리 머신러닝 할때 자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가 있고 마찬가지 레프트 라이트 시프트나 비트와이즈나 비트와이즈 앤드 비트와이즈 익스클루시브 OR 비트와이즈 OR 이런 것들은 나중에 머신러닝 할때볼 내용들이고 지금은 딱히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less than equal 요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에서 제 6장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